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셨습니다. 자, 대전의 고뿅뿅 회원님. 자, 제품 VTX 코리아의 SCX10 V4입니다. 타이어를 지금 보시면 좀 알겠지만 좀 다르죠. 휠 자체가 좀 다르죠. 타이어보다 휠. 그 다음에 안쪽 보시면 스프링을요, 이중으로 이겼어요. 스프링이 기본적으로 하면 약한데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때, 자,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죠. 원상복귀 되는 거. 자, 여기 조금 다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망하고, 그 다음에 좀 서비스를 좀 드렸어요. 위에다가 이제 올리시게끔 좀 드렸네요. 이렇게. 그 안테나도 이쁘게 띵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비행을 한번 살짝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55톤 했기 때문에 속도가 좀 있어요. 자, 역토크 할 때 역토크도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딱 역토크 있죠? 그렇지만 천천히 할 때 천천히 해야 돼, 이렇게. 자, 천천히. 자, 텅. 그렇죠. 쇼기 먹는 거 보면은 되게 잘 먹어. 이쁘게 잘 먹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1.9인치예요. 1.9인치고, 뒤에다가는 약간 옵션 타이어 이렇게 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큰 타이어로 해서 1.9인치가 아니라 2.2인치로도 달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매장에서 그냥 쓰는 타이어인데, 이런 타이어를 달면은 좀 더 지상공 높아지겠죠. 근데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큰 타이어를 쓰면은 뒤집어질 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큰 타이어도 괜찮고, 작은 타이어도 괜찮은데, 저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타이어 선택하셔가지고 나중에 2.2인치도 한번 불러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안쪽으로 쫙 메탈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옵션으로 본다면은 따로 사시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렇게 착값만 299,000원에다가 옵션을 해가지고 약 금액이 뿅뿅 금액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LED까지 쫙 하고, 또 LED 할 수 있게끔 독립 LED예요. 그냥 LED가 아니라 독립을 해가지고 여기를 딱 열면은 스위치로 딱 열면 꺼지고 탁 하면 켜지고, 그쵸, 안쪽에 딱 켜지고 두 가지를 다 했답니다. 자, 이쁘죠? 이렇게 꺼지고 켜지고 스위치로, 예, 딱 다시 있고요. 안에 보시면 나무가 진짜 나무예요. 진짜 나무고요. 처음에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좀 해봤던 분들은 이렇게 또 메탈차 한번 가지고 있을 만한데요. 우리 RCLF에서 판매하는 VTX 코리아에서도 수입하는, 자, SCX V3V4가 있습니다. 자, V3 V4가 나왔으니까요. 이게 차시만 29만원 정도 해서 한번 구매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 전용률 하면서 멋진 차 만들어 보세요. 아주 멋집니다. 그냥 멋진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 회사라든가 집에 딱 한 대 있으면 아주 멋진 그런 예술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머신이죠. 머신. RC가 아니라 머신입니다. 스티커까지 추가될 거니까요. 대전에 뿅뿅뿅님, 고뿅뿅님 잘 받아보세요. 나중에 타이어도 2.2인치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시고요. 플라스틱 휠도 있고 메탈 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남자라면. 아, 우리 언니 범퍼 됐죠. 띵, 띵. 오케이. 윈치도 나중에 다시고요. 할게 많네요. 오케이.